안녕하세요. 부양나무 봉입니다. 오늘은 크레페타툼, 일명 장미석곡, 매개석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멋있죠? 저희 부양나무에서 무궁무진한 자원입니다. 아마 지금 심포지나 다른 일반 판매점에서는 거의 부양란 말고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. 이게 보통 보면은 그냥 막분해서 길렀다가 우리가 요렇게 소비자들 분에 다가갈 때는 요렇게 뿌리 분분해이라 토분해 심어가지고 완전히 제대로 자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것이에요. 다들 아시겠지만은 부양에는 1, 2년 안에 이래가지고 그냥 판매하시는 게 아니고 찢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2, 3년 동안 분해서 길러가지고 소비자들 곁에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. 보통 다른 분들이 이제 이래 심포리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해가지고 두세 쪽 이래가지고 분양 뭐 해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낮추어서 판매하는 거는 일반 소비자들이 거의 다 죽이는 걸 알고 있어요. 이래가지고 1년 동안도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막 그냥 계속 실망스럽게 그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진행되는 거죠. 그렇지만은 저희 부양란에는 다 오랫동안 길러가지고 대가족 할아버지, 아버지, 아들, 손자까지 다한 집에서 공유를 할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길러야 애들이 꽃들이 다 건강하게 그렇게 자는 거죠. 그걸 이산가족 하듯이 갈갈이 찢어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일반 소비자들이 다 피해를 입으시는 걸 알고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제품을 이래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이제 이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겠죠. 그죠? 그렇게 하시면은 이 순수한 취미를 할 수가 없어요.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. 멋있죠?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. 프리뮬륨들은 이제 여기 보이는 아이들은 프리뮬륨인데 프리뮬륨들은 이제 이래가지고 요는 아이들은 이제 꽃은 다 지고 다시 내년을 기약해야죠. 나가겠습니다. 멋있죠? 우리 부양의 자랑입니다. 향은 정말 이래가지고 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십니까? 음암하게 향을 풍기는 아이예요. 멋있죠. 저 보면은 제가 가장 아끼는 아이예요. 아,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. 야이 아시죠? 금채석고 노빌입니다. 저도 이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참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그죠? 쭉 따라가겠습니다. 저희들 금채밭입니다. 금채. 여기도 제가 직접 재배를 하고 있는 키우고 있는 보이시죠? 하나같이 지금 다 꽃은 이 아이가 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이 선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아이는 앞으로 종자 보존 차원에서 계속 한개한개 하나하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꽃들 피워보고 괜찮은 아이들은 종자 선별을 들어가고 있어요. 한참 이렇게 지금 꽃이 많이 매져 나오고 있습니다. 쭉 보시죠. 보시죠. 이게 부양의 자랑입니다. 아까 종자 선별을 한다는 그게 제 아이입니다. 얘는 아니 아닙니다. 아필리움이야. 아필리움도 이제 서서히 이제 끝물로 가고 있습니다.
하마레이크 드림 꽃기둥입니다. 꽃기둥 보이시죠? 다음으로 또 가겠습니다. 수항아석고 쟁기십니다. 야생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예쁘죠? 하고 여기 제가 선별을 해놨던 개체입니다. 자, 다음으로 가겠습니다. 지갱석곡입니다. 여기 있네. 팔페브레. 팔페브레 멋있죠? 일명 완전히 이제 그 말씀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 계란 후라이. 팔페브레 멋있죠? 부양인데 이것도 자랑입니다. 저 뒤로 쭉 가보겠습니다. 아, 잠깐 여기서 부양의 소식. 아노스뭄 수품이 지금 개화가 된다는 거예요. 그렇죠? 요 잠깐 가기 전에 아그레가텀, 그죠? 인델리. 짠, 여기 보시면은 부양란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 아노스뭄 수쿠범입니다. 이 올해 제일 첫 번째로 핀 수쿠범 개체입니다. 잘 보시고 여기에 안에 보면은 정글입니다. 저희들이 목포 부작 실제 야생처럼 저희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할 거예요. 그죠? 이걸 보시면은 아마 이 구경하시는 분들이 오고 싶어질 거예요. 언제든지 오세요. 항상 부양문은 열려가 있습니다. 저 뒤에 한 번 더 잠깐 가보겠습니다. 뒤쪽으로 쭉 따라가겠습니다. 저번에 한번 제가 이걸 꽃길이라고 한번 소개를 시켰을 거예요. 꽃길, 부양란 꽃길입니다. 다시 걷도록 하겠습니다. 아필리움도 요게 제가 오래전에 이래가 선별을 해둔 개체인데 요즘 막 수입이 많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. 광센세입니다. 광센세. 보고 있으면은 막 참 제가 꽃을 기르면서도 이 낙꽃이 이렇게 예쁘거나 하는 그런 매력 때문에 이래 가지고 여기 매니아 분들이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. 들어가겠습니다. 한 꽃기. 야석곡입니다. 미화석곡. 안쪽으로 보이시죠? 노디게시처럼 미화석곡이 지금 쫙 길어가지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는 요거는 또 다시 제가 한번 포스팅 하겠습니다. 아직 지금 막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, 그죠? 저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부양에서 오시는 분들 다 이걸 보고 다 감탄을 하게 되겠어요. 제가 목불을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. 지금 막 근자 지금 한참 피어나고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핀 개체 아이들도 있고
제가 이렇게 만든 지 지금 한 3년째 이래가 빛을 발휘를 하네. 보시는 분마다 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. 이게 다 꽃이 다 피면 얼마나 좋을까? 얼마나, 그럴까? 어떻게 사장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잔출을 했을까?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저도 뿌듯하죠. 여기까지입니다. 쭉 한번 더 다시 인사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거기에 간혹 있는 아이들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중복이 돼가지고 완전히 산지 자생지처럼 그렇게 제가 연출을 해봤습니다. 멋있죠? 어때요? 좋습니까?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비도 오고 날씨도 꿀꿀하는데 이꽃 보시고 기분 전환 잘 하시고 앞으로 부양란 많이 애용해 주시고 구독 눌러 주세요.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